저는 업무 시작하기 전에 스카프랑 유니폼을 항상 확인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저한테 이 스카프는 손님을 맞이하는 뭐 그런 마음가짐이자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손님들께 환한 웃음으로 인사하면서 여행에 기분 좋은 설레임을 드리고 싶어요. 정비를 할 때는 항상 이 안전모와 함께 하는데요. 항공기 곳곳을 점검하고 정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안전모에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 흔적이 바로 안전비행에 대한 노력이자 정비사로서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빈 승무원으로 합격하면 안전과 서비스 교육을 받고 수료식에서 이 윙을 받는데요. 이 윙을 볼 때마다 훈련생으로서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그때가 많이 떠오릅니다. 승무원으로서 제 첫 비행은 많이 설레고 기뻤는데요. 그때의 설레임과 기쁨을 손님들께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종관을 잡기 위해 했던 수많은 훈련들이 기억나는데요. 비행은 언제나 하기 전에 항상 설레기도 하고 항상 설레는 비행이었지만 또 그에 따른 이 조종관을 잡는다는 의미는 안전 비행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종관을 잡는 이 마음가짐 자체는 저희 운항 승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북적이동 공항이 많이 한산해졌고 그리고 저희도 항상 손님들의 여행의 시작이랑 끝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바빴던 일상들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다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해서 여행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빨리 다시 고객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전보다 운항 편수는 많이 줄었지만 저희는 여전히 어쩌면 그 전보다 더 바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지상에 오래 머무르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부분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정비했던 항공기들이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행편이 줄면서 아무래도 지상에 있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비행기에서 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처럼 손님들께 진심을 담아 편안한 비행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 비행기를 운항하거나 또 빈 비행기에 화물만 싣고 운항하는 일이 좀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는 평소 비행보다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많은 손님들께 안전한 비행을 약속드리기 위해서 철저한 훈련과 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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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바이.